뷔페 가라 퀴즈쇼 시작합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뽑으라면 바로 청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흥시 감사 담당관 소속 주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퀴즈쇼 자신 있으신가요? 네, 평소에도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아,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 아직까지는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모습 유지할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동료 직원을 괴롭힐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은 무엇이오? 근데 이거 담당관님 이거... 담당관님! 4번! 감사 담당관님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자,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 중에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존재하면 안 되겠죠. 감사 담당관님.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은 무엇이오? 다 직장 내 괴롭힘 같긴 한데 굳이 답을 고르자면 동료 간에는 갑질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3번? 3번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요청은 갑질로 보기 어렵겠죠. 그러나 직급이 같은 직장 동료 사이 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이번에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반드시 맞히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바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뷔페 공익 신고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 보시오. 이거 이미지 회복 문제인가요? 이건 4번 확실합니다. 4번 건축과 체조무관. 4번 선택하셨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4번. 아닙니다. 이번에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부패가 될 수 있겠죠. 공직자 여러분들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뷔페 가라 퀴즈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